지금은 이제 실전 타로, 타로 카드를 가지고 실전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작은 주술원이라고 해서, 내가 상황이 조금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고, 그럴 때도 자, 이 카드를 뽑아보면 좋다. 자, 그리고 이 카드 내용 중에서 말이 비슷해요. 자, 왜냐면, 자, 근데 이건 힌트 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이게 영혼의 계시, 감성의 계시, 자, 직감의 계시, 육체의 계시. 자, 내 생애 다음 단계죠. 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마음이 굉장히 불안, 계속 불안한 게 한동안 이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도 굉장히 뭔가, 상황은 지금 나쁜 게 없어. 이게 보면, 영혼의 계시, 감성의 계시도 뭐 가정적으로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감의 계시도 뭔가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고, 거기에다 육체의 계시도 새로 시작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가 않아. 근데 쌤 생의 다음 단계가, 이게 약간 불안함이라든 샘을 계속 걱정하게 만드는 그 뭔가가 지금 펼쳐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거 이 지금 다음 내 생의 다음 단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걱정하는 게 뭐가 있잖아 지금. 걱정하는 게. 아 지금 걱정하는 거. 뭐 일 때문에 일 그것 때문에 걱정돼요. 내 스타일이 안 맞는 일 같아. 샘 스타일이 안 맞는 일이다. 자, 그러면 지금 결정하기로 그러니까 한. 그 주변은 지금 괜찮은 거고. 다음 단계가. 지금은 다음 단계. 샘이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지금 하려는 일. 자,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지금 하려는 일을 선생님이 지금 우선 선택을 할 거잖아요. 예. 자, 그거 자, 잘해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 자 우리가 세븐을 공부했으니까 일곱 개를 한번 뽑아봅시다. 네. 하나, 또, 둘, 또, 셋, 또, 넷, 또, 다섯, 또, 여섯, 또, 일곱. 자, 자 우선은 힌트 카드를 쓰죠. 자, 거기에 잘 케어할 수 있다. 요래 되죠? 그 다음에, 자, 이미 새로운 이게 뭔가 시작됐다는 거지. 자, 근데 지금 마음이 안 잡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소드 페이지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는 이렇게 되고, 자, 주변의 관계성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 열심히 일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전문가 카드가 나왔죠. 자, 지금 선생님이 가진 불안함이나 두려움보다는 훨씬 카드 상황은 낫다. 낫고. 자, 보세요. 자, 요거를 과거와 연결시켜서 제가 본다 했죠. 자, 그리고 요 뒤에 거는 미래와 연결시켜서 제가 본다 했죠. 그리고 여기가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여기가 주변 상황이야. 자, 그리고 이건 장애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과거로 본다면 이미 뭔가 새로운 시작한 거고, 거기에서 약간 쌤이 안 좋거나 석연치 않은 뭔가 마음을 지금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과거의 이미 상황에서. 자, 그 현재가 계략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정체 모를 약간 두려움이라든지 예상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장애 상황이 뭐냐면, 샘은 감정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야. 내가 감정적임 있잖아요. 내가 컵이 아홉 개나 떴잖아요. 이거 감정의 잔을 상징하거든. 물론, 장사라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감정적인 만족이 어쩌면 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이게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장의 자리에 이게 떴다는 거는, 이게 장의 자리에 이게 떴잖아. 6번 러브카드가 떴잖아. 그럼 선생님은 지금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요게, 이 자리에 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문가 카드가 어쨌든 떴죠. 자, 잘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거기에서, 자, 요거는 또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하나, 둘, 세 명이 얽혀가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세 명이 얽혀가게 되는 거야. 일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 수 또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나중에 결과물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샘이 사자를 다스리는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샘이 능력을 발휘해서 잘 다스리면 그 문제는 없어. 관계성 때문에 불안함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시겠죠? 일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마음이 편해졌죠?
이제. 그거 해. 괜찮아. 열심히 하세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은미쌤만 보자. 이리 와봐라. 니 카드 새로 오늘 한 번. 아, 왜 그래, 선생님. 그래, 선생님 귀가 좋은데 확 들어간 데가 니 카드예요. 그죠, 선생님? 어. 선생님 이분 할게요, 이분이. 카드. 네, 선생님 좋은 일. 귀가 들어간다, 지금. 그거, 그거, 그거. 맞지. 그래. 어, 그 말은 맞지. 근데 장사하는데 니 귀가 다 모아져야 돼. 선생님 좋은 귀까지. 자. 뭐, 새, 뭐, 뭐 뽑아볼 건데. 인테리어 지금 새로 들어가고 있는 가게. 어, 장사 잘 될까? 어, 보자, 보자. 자, 장사 잘 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아, 괜찮을까? 자, 장사 잘 될 수 있을까? 자, 또 세븐으로 봅니다. 계속. 자, 일곱 개. 하나, 또, 둘, 셋, 또, 넷, 다섯, 또, 여섯, 그리고 이렇게 하고 물을 모으죠. 모으고 나서 자 뭔가 극적을 막 하고 있죠. 얘도 뒤에 또 연인 카드가 딸려 나왔죠. 아까 그 카드 지금 둘이서 같이 나왔죠. 진짜. 됐고 걱정은 못 하고 있죠. 너무 하고 있죠. 어 부름의 카드죠. 뭔가 부름의 카드고 미래가 좋죠. 네, 요 본인 생각이 많은 거야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것들, 자 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자 이 카드는 자 이렇게 되죠. 자 상황은 나쁘지 않다, 좋다. 자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앞에와 결부돼서 보고 이거는 뒤에와 결부돼서 본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자 이 카드는 이제 자 해석을 과거, 현재, 미래. 자 언제나 포커스는 현재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카드가 읽혀요. 이거 과거부터 읽으면 안 된대. 자, 현재의 포커스를 만나서 나는 지금 부름을 받고 뭔가 받고 지금 새로운 이제 일을 다시 한다는 거지. 이 카드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재차 했거나 이거는 재회 반복 뭐 다시 조금 해서 다시 하게 되는 거 그거 다 이걸 상징하잖아 이 카드가. 어 그것이 다시 개발해서 있던 거 개발해 쓰는 것까지 자, 이 카드가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현재가 그렇다. 자 과거는 여기에 가족의 어떤 가족과 관련되면서 어떤 일이 있다. 근데 과거에 이걸 두고 내가 고민을 했다는 거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고 자 그리고 이거는 미래제 네. 미래는 행복한 거야 좋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성도 좋다 그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근데 이게 새로운 일이라는 게 문제야 뭔가 그 안에 새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장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든 문서가 들어가든 아이템이 들어가든 약간 새로움에 대해서 있는 게 나한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자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은 어쨌든 마스터가 있는 거야 거기 약간 달변이라서 뭔가 약간 믿음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자 그런 인물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는 그래서 아마 추가되는 뭔가도 있을 수 있다 요거를 보게 되면 자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또 나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는 것 문서적으로 약간은 또 조금 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장애사항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결과는 소드사가 뜻기 때문에 얼마를 기다려야 된다 완벽한 결과 4개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시작하고 4개월지가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뒤가 돼야 되면 근데 처음부터 빵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열심히 하면 돼요 좋죠? 나 이제 어. 됐다 됐다 좋다 좋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우리 현미 쌤 것도 봐야지 볼 게 없어? 남편 많아서 언니 맞다 남편 거 보자 남편? 좀 안 맞네 저기 남편 거 봐라 어, 그러게 지금 앉아라 남편 거 뭐 본다고? 뭘 봐야 될까 선생님? 잘 살까요? 아니 남편 거 보지 말고 직장 한번 보자 아 직장 그래 궁금해 어, 어. 아, 자 직장 그거 네, 직장에 남편도 문제래 어, 남편도 문제래? 네 남편 문제래 뭐를 봐야 될까 잘 살까요? 이런 잘 살까요? 맨날 잘 살까요? 잘 살까요? 아니 설마 하지 말고 아니 돈은 아 돈은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학교 때 우리 선생님하고 해서 우리 수상하고 돈이 있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남편 그 얘기할 때마다 뜨끔뜨끔한 거 아닌가? 어, 뜨끔뜨끔한 거 아닌가? 어. 자 그다음에 우리 현미 쌤 가봅시다. 현미 쌤 거는 우선은 직장 문제를 한번 봐보자. 네. 자 직장 앞으로 우리 지금 있는 직장 앞으로 어떨까 생각하면서 일곱 개 한번 뽑아보자.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또, 여섯, 일곱, 자. 자, 힌트카드를 만들고, 어디 간다. 아니, 간다, 저 일어나, 인도 간다. 아, 그러게, 여자 세 명이 가서 우리 같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 가거든, 이거. 여기 끝이 카드라. 왜 이러네. 아, 그 회사 땡기면 그 짓이. 어, 저거 배우 다 펜타클이 다. 어, 직장이 불운하긴 안갑다,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봐봐. 아, 끝났네, 상처. 어, 그 상황이, 우리가, 자, 직장에서는 관계성은 나쁘지 않은데, 네, 나쁘지 않고, 네. 자,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직장이, 자, 직장 어떨까 해서, 직장이 지금 막 풍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네, 조금 경제적인 위기가 직장 안에 있을 수 있다. 네. 자, 그리고 약간 새로운 거와 관련되면서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를 보게 되면. 자, 근데 과거는 어쨌든 나쁘지는 않았는데, 네, 이거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직장에 네. 계속 있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자, 그 현재가 좀 그렇고, 미래에, 어,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작이 있고, 새로운 어떤 걸로, 쌤이 새로 시작하는 뭔가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기는 해. 이 환경으로 보기에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아마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가 때때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10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돼. 이게 안 좋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안 좋잖아. 안 좋으면서 새로운 뭔가로 간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말까지 안 기다렸다. 계속 10월 말에 어떤 우리가 메시지, 10월까지 어떤 메시지가 있었잖아. 네, 계속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 어디 가는 것도 되거든. 그래서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맞아. 근데 지금 상황 딱 맞아. 옛날에는 풍성했는데 지금 갈수록 그게 안 돼. 일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게 하긴. 어, 새로운 것을 취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 안 되고 있어요. 맞아, 맞아. 안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있어봐야 될 것 같아. 어쨌든 썩 좋지는 않아. 변화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더디된다고 나오거든. 네.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인다. 잠깐 쌤 카드를 한번 더 볼까? 남편 동승칸 하는 거? 아, 동승칸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돈은 안 승관했는데, 이제, 가만. 잘 살까? 어, 남편과 우리 현미쌤은 잘 살, 내부 잘 살 것 같은데. 저는 별로였어요. 아무 이상 없다. 말만 이러면서 생긴 거 잘 아니, 제가 좀 헤어져서 좋겠다 이런 거 좀 나오면 마음 편하게 좀 죄책감 안 갖고 왜 카드한테 물어 그거를. 그러니까 카드가 좀 헤어지라니 이제 좋다 이러면 내가 그 마음으로 그럼 내가 그걸 놓는 내가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 나 헤어져 잘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데 자 그러면 자 앞으로 남편과의 관계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뒤쪽부터 하나 둘, 또. 막, 로봇도 그렇게 그런데. 아니, 이봐. 카드는 잘 안 뽑힌다, 이거 봐. 햄쌤, 나하고 아무래도 그건가 봐. 우리 일가 친척인가 봐. 손을 보니. 선생님, 이쁘기 많은 거 있어. 여섯, 한 개 더. 신중하게 선택해. 일곱 개. 하나하나 언니, 뜯기면서 신중하게. 대충 할 게 아니지. 신중한 게 없는가? 불 떠나가고. 때로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지. 잘 다스리고 있어. 그게 문제인 거지. 잘 다스리면서 왜 이리 걱정을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힘들어서 쌤 걱정을 하는 거였어요. 이봐 얘 머리 쏟아지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저도 머리가 아프죠 쌤 잘 다스리고. 아니 새로운 사랑의 에너지도 막 들어오게 하는데.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니까. 아니지. 남편하고 관계성을 얘기하는 건데 둘이 여행 가는 거 아니가? 그죠? 어제 이렇게 하면. 여행 가기는 없어요. 죽어도 안 가는데. 자, 남편과의 환경 속에서 뭔가 약간 결정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나오고 이거는 헤어지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더욱더 좋은 에너지를 많이 불러드리면 돼. 그러면 이거는 사랑의 에너지, 열정의 에너지 다시 열정적인 것을 의미하네. 야, 사랑하는 거니까. 아, 나 카드 3개 맞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열정의 에너지를 불태우니까 남편이 좋아한다고 나오구만. 그리고 남편이 애지간하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샘이 보는 남편하고 맨날 다른 모습이 맨날 나와. 아, 우리 신랑은 그 밥만 먹여주고 돈만 주면 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거 할 필요가 내공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내공이 강한 게 그거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안 그래도 현민 쌤이 남편을 방학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현민 쌤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봐. 그들 봐라. 그거는 머리가 아픈 이해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서 하지도 않는다. 네, 그러면서 잘 다 쓰인다. 좋아하니까 아직 그날까지 남편 얘기하고 앉아 있지. 사랑으로 계속 애정으로 많이 채우세요. 다시 아시겠죠? 빨리 되겠다. 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감사합니다.